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금치 모종을 심었는데 먼저 보니 조금 뜯어가고 요즘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습기도 많고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니까 시금치가 커가지고 이제 굉장히 드물게 심은 편인데 그냥 드물게 심었어도 아직은 많이는 안 컸어도 그냥 먹을 만큼 컸길래 드문드문 이제 하나씩 잘라서 이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시금치는 이제 12월 초에 심어가지고 굉장히 어린 걸 심었는데 그래도 부직포를 덮는 바람에 예, 겨울에도 부직포 속에서 조금 커가지고 지금 이제 날씨가 해동은 됐다고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막 잘 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부직포를 안 덮은 거는 이제 자꾸 서리빨이 겨울에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위로 이제 겨울로 와가지고 이제 시금치가 이제 크지를 못했는데 이 부직포 덮은 거는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금치가 많이 컸습니다. 이제 올 가을부터라도 이제 시금치 씨로 심으시던지 아니면 뭐 모종을 심으시던지 하면은 꼭 양파고 뭐 장렬 대파고 시금치고 마늘이고 이렇게 부직포를 덮으면 진짜 상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올해 꼭 부직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부직포는 비싸지도 않고 200m씩 나오는데 그게 제가 31,000원인가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뭐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부직포 비싸지 않으니까 한 번 사면 또 몇 년 쓰니까 꼭 그 부직포를 영하 한 3도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꼭 핀을 꽂아서 덮으시고 파이프로다가 드문드문 눌러놓으면 겨울에 바람으로도 날아가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직포를 안 덮었으면 지금 시금치가 이 정도 안 컸을 건데 어린 시금치가 이 정도 큰 거 보면은 참 부직포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 사이에 한 줄이 더 있어도 되는데 그냥 땅이 넓고 그러니까 그냥 보이게 안 심고 그냥 두문두문 키고 그냥 꾹꾹 눌러놓은 건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쪽 양파도 이 부직포를 덮었더니 하나 죽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새카매 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굵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작년 12월 초승경에 모종 심은 거 어린 거 심었는데 부직포 덮었더니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